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다는 게 이를 반증하는 거기도 하죠. 현재 조정 구간에 젖혀 있는 타이밍을 노리는 만큼 한 번 더 이슈를 붙여주는 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들의 계절을 업업 시켜드릴 주린소데이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안 보고 갈 수 없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대응이 필요하다며 고민 상담을 보내주신 종목이죠.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제가 4월 12일 날, 이날이죠. 이날 장 중에 에코프로는 이미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말씀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몇 프로가 내렸는지 볼까요? 대략 30%가 넘게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정리만 했어도 마이너스 30%는 손실 안 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세요. 그럼 에코프로가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 제가 말씀드렸었던 많은 종목들이 얼마나 상승을 보여줬는지 같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언급드렸었던 한주라이트, 제가 이 상한가 시가 부근에서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26%, 20% 이상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GI텍도 이날이죠. 지금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종목도 23%, 20% 이상 보여줬고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날이죠.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37%, 30% 이상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루닛도, 루닛은 지금 계속 우상향 중인데요. 이날 말씀드리고 고점 기준 30% 이상 상승하고 있어요. 이 종목은 오픈했지. 오픈했지도 이날 말씀드리고 지금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종목들 구독, 좋아요 하시고 인증만 제대로 하셨어도 이미 손실 메꿀 수익을 얻고도 남으셨을 텐데 아직까지 에코프로를 들고 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2차전지 테마 상승을 이끌었었던 그 배터리 아저씨도 거래소 압박이라는 어이없는 핑계를 대면서 사표를 냈다고 하시는데 뭐 이건 그냥 할 거 다 하고 빤스를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얼마 전에는 또 금수들이까지 치셨던데 그 기사 보셨나요? 전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에코프로도 이미 오를 대로 올라줬고 주가 반영 다 됐는데 이제 어떤 호재를 내도 사실 개미 꼬시는 작업일 뿐이거든요. 이런 게 바로 희망의 로를 계속 돌리게 하면서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들고 있다? 이거는 그저 놀라울 뿐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손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이제 다들 깨달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거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플 지경입니다. 어쨌든 제가 제자랑도 좀 했으니까 에코프로 중요한 포인트 정확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맞겠죠. 자, 지금 이 구간이 여기를 이 부분을 지금 지지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단기 상승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매수한 분들에게나 좋은 소식이지 여기 저 위에 70만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의미 없는 얘기겠죠. 아니 그래서 반등은 어디까지 나오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은 잘 쳐줘봤자 60만원. 현재는 여기까지 보여지네요. 이게 에게 저기까지밖에 안 가?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보이는 한계가 저기라는 거죠. 그 이상을 보여주려면 뉴스나 재료가 계속 더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있나요? 없죠. 그래서 사실 아주 고난이도의 물타기 방법을 쓰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여기서 그대로 오픈해버리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제대로 된 물타기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하루빨리 지금 당장 연락 주셔야 됩니다.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상단 배너에 있는 제 연락처로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 상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드리고 있으니까 꼭 연락 주셔야겠죠?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뭐 별거 없네? 라고 중단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스스로의 매매 실력이 보잘것없다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충분히 좋은 내용을 업로드해드리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시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팁과 이슈, 테마, 종목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꾸준한 구독을 통해서 실력과 계좌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가시기 바랄게요. 특히 이렇게 에코프로처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이신 분들 꼭 구독하셔서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준다는 게 빈말이 아니라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실 경우에는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까지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와 종목들을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와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우선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를 안볼 수가 없겠죠. 본격적인 추천 시작하니까 집중하시고 관련 기사 먼저 보고 가실게요. 삼성 디스플레이, 초격차 OLED 대규모 투자 임박,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산업화라는 위안 전략이 가동된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다음 달초 이를 공식화하는 행사를 열 예정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업계 등이 대거 참석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다음 달초 디스플레이 초격차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을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유기 발광 다이오드 기술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애플, MR 헤드셋 6월 공개, 메타버스 열기 부활 기대감. 애플이 새로운 혼합 현실 헤드셋을 오는 6월 5일 공개한다. 새 기기를 출시할 때마다 기존 시장을 장악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던 애플이 최근 급속도로 식어가는 3차원 가상 공간 메타버스 시장까지 되살릴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LG 디스플레이, 이르면 2분기부터 삼성전자의 패널 공급. LG 디스플레이가 이르면 올해 2분기 내에 삼성전자의 OLED TV 패널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애플,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시장 참전, 10억 달러 이상 투자. 애플이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부품 공급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대량 생산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일본 경제매체 니케이 아시아가 18일 보도했다.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0년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해 왔으며 마이크로 LED 대량 생산을 애플이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마이크로 LED 시장, 애플워치 적용, 2025년부터 급성장 전망.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출하량이 2025년에 급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025년은 애플이 애플워치 최상위 라인업 모델에 마이크로 LED를 처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다. 마이크로 LED TV는 앞으로도 수년간 틈새 시장 제품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딱 이슈 보면 어떤 섹터인지 감이 오시죠? 네, 바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부문입니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처럼 국내 주요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점유하곤 있으나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자보다 더 나은 제품을 내야 하는데요. 그중 마이크로 LED와 관련한 기술 개발 투자가 계속 나오는 것은 이 업계가 이 분야를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물론 이 분야가 조금은 생소하고 당장 시장에 큰 변화를 준다기보다는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과 필요성이 대두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미리 선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매우 크겠죠. 즉, 본격적인 테마가 제대로 형성되기 전 미리 좋은 자리를 꿰찰 기회가 아주 많다는 점인데요. 최근 좋은 이슈도 계속 나와주면서 흐름을 만들고 있는 만큼 꼭 연락 주셔서 더 늦지 않게 자세한 내용 받아가시라는 거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추가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 배너 통해서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라온텍입니다. 간단하게 봐야겠죠. 주력 제품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경우 저전력, 초저지연, 광학, 왜곡 보정 등과 같은 핵심 기술을 토대로 제품화하여 현재 AR, VR, MR용, 스마트 안경, 자동차 HUD, 프로젝터, 광통신과 같은 완제품에 들어가고 있고요. 컨트롤러 칩 또한 XR 스마트 안경 및 프로젝터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술력으로는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라 볼수 있겠죠. 그럼 관련 이슈들도 한번 보고 가실게요. 라온텍 주가 강세, 삼성전자 중소, 팹리스 지원 확대 영향. 지난 15일 삼성전자는 국내 협력회사 중소 팹리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설비 소재의 경쟁력 강화 및
국산화 확대를 위해 국내 협력 회사들과의 공동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중소 팹리스 기업에 대한 MPW 지원을 확대해 국내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라운텍, 삼성, 이메진 전격 인수, 마이크로 올레드 XR 기기 업체 부각.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 마이크로 올레드 기업 이메진을 인수하기로 한 가운데 삼성 디스플레이 포트폴리오 확장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라운텍 주가에 올라탈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솔루션의 국내 첫 상용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솔루션의 국내 첫 상용화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와 삼성전자는 혁신 팹리스 기업에 선정했다. 라운텍 MR 글라스용 1인치 저전력 마이크로 올레드 공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업 라운텍이 혼합현실 글라스용 1인치 저전력 마이크로 올레드를 공개했다. 라운텍은 해당 기술을 통해 MR, VR 상용화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운텍은 이미 삼성이나 LG와의 연계가 잘 되어 있던 기업이기도 했었고, 충분히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었던 만큼 주기적으로 이슈와 엮여줄 때마다 흐름이 꾸준히 나왔던 기업이기도 했는데요. 올해 상장 이후 상승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다는 게 이를 반증하는 거기도 하죠. 현재 조정 구간에 접해 있는 타이밍을 노리는 만큼 한번더 이슈를 붙여주는 게 관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실적 기대감으로도 엮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이슈 계속 확인해 줘야겠죠. 즉, 흐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단계인 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점. 조정 구간의 타이밍만 맞아떨어지면 대시세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볼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매수 타점과 대응 방안이겠죠. 그런데 디테일한 타점, 비중, 타이밍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 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거기다가 빨리 보내주신 분들과 늦게 보내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별 차이가 없다면 빨리 보내주신 분들께서는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구독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단 20명. 20명 안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께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최소 30% 이상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과 내용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 주셔서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미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 있어서 뭘할 수조차 없다. 그런 건 제게 연락 주시면 세세한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까지 맞춰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끙끙 앓는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이너스 30에서 50%짜리 들고서 다시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전긍긍 하실 건가요? 빠른 시일 내로 적절한 상담 받으셔서 계좌 회복에 꼭 도움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린이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며 주린소호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